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은 더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비봉에 있는 신안더육입니다. 신안더육이 있는 더육들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새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 더육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오늘도요, 너무 좋은 아이들, 정말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데요. 사이즈는 일단 12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품종 고급 품종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보지도 못한 품종도 있어요. 보니까 보지도 못한 품종, 저렇게 큰 아이를 저게 있었나, 저 품종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귀한 품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작은 사이즈, 여러분 작은 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작은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여러분께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원래 계획이 없던 거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요거는 지금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포트에 들어가 있고 개단 가격이 3,000원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18종에 6만원 들어가실 수 있는 요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번째로 해서 여러분께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큰 사이즈, 귀한 오늘 새로 입고가 된 아이들, 여러분 아주 좋으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내 마음대로 골라 세트예요.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좋아하시는 걸로 해서 고르시면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세트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내 마음대로 골라기 때문에 총 14종인 것 같아요. 14종 중에서 오늘은 10종을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4개, 맞아요. 14개 중에서 10종을 고르시는 건데, 사실 14개를 다 골라주시면 이제 개별 가격 사장님께서 추가해가지고 여러분께 드릴 거고, 이거는 다 고르시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조금 추가해서 조금 더 해가지고 드릴까? 아무튼 모두 다 골라주시면 아마 더 저렴하게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총 몇 개가 준비되어 있냐면 14종 중에서 10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10종만 골라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14종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옐로우 멜로우를 보여드릴게요. 옐로우 멜로우가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 지금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군생이에요. 한번 군생으로 해서 이 아이가 빛감 나면 그렇게 예쁘잖아요. 이 아이가 노랗게 빛감 내면서 핑크색으로도 빛감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요거는 옐로우 멜로우 품종이죠. 중사이즈고요. 중사이즈 품종이고요. 요거 보시면 끝에 살짝 노랗게, 그리고 핑크빛도 살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을 되면은 더 이뻐요. 이 목대가 살짝 이 아이는 길어지는 품종입니다. 길어지는 품종이에요. 길어지는 품종이고, 요 아이 자구가 목대에서 나오면서 수영을 만들어내는 옐로우 멜로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군생으로 해서 사이즈가 좋습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큽니다.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질리언 굽인데, 질리언 굽이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게, 와, 이거 뭐, 3두로 되어 있는 요거는 제가 보면 18cm나 나오는데요. 보통 다 수영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2두로 되어 있거든요. 꺼낼 수가 없어요. 제가 꺼낼 수를 못하니까 16cm 전체 사이즈 16, 15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요거 진리 얼굴 사이즈만 10cm가 넘습니다. 진리언금 중사이즈 군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굴 하나만 이렇게 크면은 제가 알기로 7,8천원 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 지금 한번 군생이고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가운데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지를 못한 게 꺼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가운데 목질화된 게 있어요. 목대가 있습니다. 금빛이 아주 산발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가을 되면 이 아이가 노란빛으로 색깔이 바뀌는 아이예요. 노란 입장으로 바뀌면서 금빛은 또 다른 빛깔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요거 펄감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금입니다. 진리언금 중사이즈, 중대 사이즈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요것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진리언금이고요. 요거는 다른 데서 떨어진 거고요. 진리언금입니다. 모닝듀가 군색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 아이도 군색, 외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얼굴 사이즈만 해도 이것도 10cm가 넘을 것 같아요. 12cm는 나옵니다. 3두, 모두 4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아이도 나중에는 노란 빛깔이 나오죠. 노란 빛깔의 입장색이 나오면서, 핑크 라인을 타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모닝듀 군색, 중사이즈 군색이고, 이 아이도 굵은 목대가 가운데 있고요. 사이즈가 아주 좋은 거고요. 요것도 개단가기 7,000원에 데려가시는데, 택배비면 6,000원대를 데려가시는 거랑 똑같죠. 요거 오늘 오늘은 골라 세트는 10종 고르시는데 7만원입니다. 10종 고르시는데 7만원 해드립니다. 이거는 모닝듀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정말 좋은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모닝듀였고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는 이렇게 보면 핑크핑크해요. 핑크핑크하게 목둥이로 착 다져져 있는 군생,
삼두근색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좋은 백분이 있는, 뽀얀 백분이 있는 아이, 좋은 수형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빗감도 예쁘게 올라와 있어요. 묵은둥이입니다. 이 아이는 블루서프라이즈 12cm 포트에 이 정도 차였습니다. 삼두근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빗감 블루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블루서프라이즈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올라올 때까지의 기간은 정말 오래 걸렸을 겁니다. 요거 은은한 핑크빛이 진짜 이쁘죠. 블루서프라이즈예요. 요 아이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서프라이즈 요것도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품으실 수 있네요. 로즈블랙입니다. 이건 까망아이예요. 까망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까망 젤리로 해서 안쪽부터 색깔이 더 진하게 되면서 젤리화가 되고 있죠. 겉에 입장은 이렇게 초콜릿색으로 피멍으로 해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입장은 굉장히 단단하고 뚱뚱함. 와, 이 아이는 완전 굳혀져 있는데요. 와, 돌덩이 같아요. 삼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동이가 이렇게 굳혀지는 거거든요. 오래 키우면. 이거는 로즈블랙이라는 품종이고 이것도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로즈블랙 군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이런 것도 얼굴 하나만 해도 보통 뭐 6-7천원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군생인데 지금 오늘 아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품으실 수 있죠. 로즈블랙 까망둥이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찰스톤입니다. 요거는 완전 대풍 군생이에요. 여러분 찰스톤 이렇게 큰 거 보셨나요? 전 처음 봐서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에. 요것도 사이즈가 지금 전체 사이즈는 뭐 15cm가 넘고 찰스톤이 물 들어오면은요. 애기들 왜 종잣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 묵은둥이 봤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그 펄감이 있는 게 아니라 윤기가 나죠. 반짝반짝 윤기가 나면서 각진 입장을 가지고 있고 주황 속에 진한, 주황색에 진한 색으로 색깔을 내주고요. 나중에 가장자리는 빨간 톤으로 그렇게 색깔을 내주는 찰스톤이 정말 멋진 아이인데 요렇게 큰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요. 세상에나. 삼두근생이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것이 오늘 하이라이트 아닐까 싶어요. 찰스톤이 이렇게 크고 예쁘고 그리고 사이즈가 좋은 아이는 없는데 지금 초록색이라서 색깔이 안 나와서 예쁘다 하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요. 여름에는 요게 예쁜 거거든요. 요게 건강하고 요게 예쁜 거예요. 이렇게 찰스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군생이에요. 찰스톤도 골라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파이시. 스파이시도 준비되어 있네요. 와, 스파이시도 이렇게 큰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군생입니다. 군생. 이거 또 주황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고, 아, 찰스톤은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네요. 찰스톤은, 여러분, 찰스톤은 주황색이 아니라 빨간색의 빛감이에요. 빨간색. 제가 이것도 첨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찰스톤도 이렇게 큰 거 여러분 못 보셨을 건데, 이렇게 있고요. 스파이시. 제가 찰스톤 설명할 때 빛감을 착각을 했어요. 다른 아이랑. 그래서 여러분께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음이 이렇게 세지? 요건 여러분 스파이시입니다. 스파이시는 묵은둥이아가예요. 묵은둥이인데 지금 요 아이가 이제 여름이라서 색깔이 많이 빠진 것 같고 굵은 목대 안쪽에 있는 이 스파이시 이 아이가 주황색 진한 빛깔로 나오는 거죠. 각진 입장이고요. 이것도 삼두 군색으로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12cm 포트 풀분 큰 사이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파이시 군생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건 추비바니입니다. 추비바니도 빛감 보세요. 2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와, 요거 다이두예요. 색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진한 보라색 라인이. 모두 이듭니다. 완전 짱짱 단단합니다. 또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외에도 얼굴만 해도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거 아실 건데 지금 요거 지금 이두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열정으로 고르시는 거니까 열정을 고르시는 거니까 하나에 개당 6,000원대 택배비 빼면 그렇고 7만원이니까 7,000원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택배비는 일단 사장님께서 뭐 마진으로 먹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그거를 택배비 사장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다육이 가격에는 포함이 안 됐죠. 그러면은 이거 6,000원대에 이제 여러분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요거 추비바니 이두근생입니다. 요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썬로즈. 색깔 이쁘네요. 이것도 색깔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색깔이 빠지는 추세죠. 이 아이도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품종 그런 거고요. 가운데가 약간 초록 젤리가 되어 있네요. 짙은 초록색의 빛감이 이렇게 있고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 군색 진한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샤론스톤하고 많이 닮았는데 빛감이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도끝이 약간 여기 더 뾰족하네요. 썬로즈라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풀본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시오 조금 대사이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이건 대사이즈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가 많이 없습니다. 카시오 조금 사이즈가 10cm가 넘겠죠. 카시오 조금 보시면 10cm 정도 되죠. 10cm 약간 넘을 수도 있고 조금 안 될 수도 있나요? 안 될 수는 9cm 정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와, 수영 멋있습니다. 이것도 연둥이랑 연등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면 연꽃 모양. 그죠? 이쁘죠? 가운데 봉황피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카시오 조금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요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시오 조금도 골라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말관입니다. 말관. 와, 말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 꽃대입니다. 꽃대. 꽃대는 뽑아주시면 되시고요. 요거 가운데가 이제 젤리화가 되는 거고, 가을 되면은 젤리화가 되면서 연한 핑크, 맑은 핑크로 빛깔을 내준 아이. 자구가 정말 잘 나오는 아이죠? 말관이 유명하죠? 자구 잘 나오는 걸로. 아주 각진 입장으로서 아주 짱짱합니다. 돌덩이 같이 이렇게 땅땅하게. 지금 굳혀져 있는 말관이 준비가 돼 있어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자구가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다삥 둘러 있습니다. 엄마 몸을 다 감싸고 있는, 지금 자구 정말 많이 나오고는, 말관, 사이즈는 너무 좋죠? 12cm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말관이에요. 말관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라비앙 루즈도 까망둥이 아가죠.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게, 자를 보면 13cm 정도 나오네요. 외두도 있고, 쌍두도 보이는데요. 거의 뭐, 외두는 하나, 두 개? 두개 정도 없고,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가 있는 라비앙 루즈 가운데가 이 아이도 진한 보랏빛으로 까망 젤리로 바뀌는 아이죠. 사이즈가 너무 좋은 중사이즈 라비앙 루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아주 좋은 가격, 만 원이 안 되는 금액, 6천 원대에 데려가실 수는 있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라비앙 루즈 군생 중사이즈고요. 사랑미인, 사랑미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끝에 부분이 이렇게 보라보라 하고요. 연지군지하고 거의 같은 수영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랑미, 빛감이 이건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군생이고요. 군생이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미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골라주셔도 되십니다. 주름마디바. 와, 주름마디바가 사이즈가 커졌네요. 17cm는 나옵니다. 이건 더클것 같은데. 18cm는 나옵니다. 사이즈가 완전 대사이즈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돌기가 나올 수 있어요. 캐시다면 돌기 나오면 대박이고요. 주름 프릴이 아주 예쁘게 잘 잡히는, 꼬불꼬불하게 주름이 정말 많이 잡히는 아이. 핑크핑크 핑크 핑크 빛감 나올 거고요. 사이즈 너무 좋은 요 아이 주름마디바도 이 가격에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주름마디바였네요. 그래서 10종 골라주시는 이 아이는 무조건 골라 10종이에요. 7만 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고급 품종 이런 까망둥이 아가들도요. 이렇게 보면 중사이즈 군생으로 준비가 돼 있고, 블루서프라즈 완전 묵은둥이고, 모닝듀랑 이런 아이들. 지금 요 진리연금도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고요. 모닝듀도 엄청 크고요. 옐로멜로 이렇게 큰 사이즈 이 가격에 여러분 너무 품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찰스톤 이렇게 큰 아이 못 보셨을 텐데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고, 스파이시 그리고 추비바지도 완전 좋죠. 썬루즈 빛감이 너무 이뻐. 고급진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카시오 조금도 사이즈가 10cm 정도 되는 거, 말관이 이렇게 큽니다. 라비앙루즈도 사이즈 크고요. 이렇게 해서 총 14종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10종을 고르셔서 7만 원에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8cm하고 7.5cm 포트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18종에 6만 원에 들어가세요. 무료 배송입니다. 이 아이도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휴멜리스입니다. 휴멜리스 군생이에요, 여러분. 군생 자구들이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요. 안 나온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휴멜리스 3,000원대 여러분께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휴멜리스고요. 두 번째는 자수정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물안 먹여서요. 약간 쭈글거림이 있는데요. 요거 물 먹이면요. 수정처럼 확 펴지면서 안에 물이 가득 찹니다. 자수정 황원시아이고요. 여름에 잘 크는 아이죠. 이거는 해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해가 없는 그늘에서도 키울 수 있는 자수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까만둥이 아가, 이 아이가 이름표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요 아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멜리오다스가 아닐까 싶은, 멜리오다스 아닌가?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름표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자구가 이렇게 두 개씩 달려있는 묵둥이에요. 이 아이도 좋아요. 3,000원대 이런 거못 사시거든요. 와, 요거, 요런 것도 하나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골라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까만둥이 아가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빌레도 군색 묵둥이 아기,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쪄 있고 묵은둥이 아마빌레도 군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파피스 로즈는 여러분께서 키우셔야 돼요. 아예 물을 사장님께서 안 주셔가지고 약간의 좀 색깔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입장이 힘이 없습니다. 물 먹이면 펴질 거고 윤기도 날 거예요. 다육들이 물이 없으면 윤기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파피스 로즈 철아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아이스 핑키도 이 아이도 이제
가운데 말고 가장자리부터 해서 그 핑크핑크하게 빛깔을 내주는 아이잖아요. 아이스핑크 군생 이게 하나거든요. 이게 한 몸이에요. 요것도 이제 빛깔 나오게 되면 정말 멋진 핑크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아이스핑크도 있고, 무지개 여신. 아, 무지개 여신도 지금 많이 보시면 입장이 길어져 있어요. 길어져 있는데 이 아이도 이제 달구시면은 보랏빛으로 해서 꽃봉오리처럼 모아지면서 아주 멋진 군생이 되죠. 무지개 여신이 정말 이쁜 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르셀인 것 같아요. 마르셀. 마르셀도 3개 정도 있네요. 그리고 독일 샴페인도 이렇게 있고요. 몇 개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못 보신 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리어안이라는 품종도 이렇게 군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삼두로. 이것도 진한 보라색, 이건 선 보이시죠? 요 색깔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에이샤. 에이샤입니다. 에이샤는 어른공주. 나중에 노란 빛깔을 보여준, 백분이 뽀얗게 있는 아이.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이샤도, 3,000원대에 넘겨서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에이샤고요. 아까 추비바니도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그 아이랑 똑같은 아이. 이건 외두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 한 6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 이건 아델리라는 품종인가요? 아델라. 아델라. 목대가, 목지라가 되어 있어요. 굵은 목대가 있는, 외두로 되어 있는 아주 통통하게 살이 쪄 있습니다. 그리고 홍등도 있네요. 홍등. 와, 홍등 멋지네요. 홍등도 여러분 3,000원대 골라주시면 되는 거. 이것도 골라주셔도 돼요. 오, 홍등 예쁘죠? 엉둥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덴트라 잼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색깔이 안 들었지만 이제 빨갛게 빛깔을 넣어준 아이잖아요. 덴트라 잼이고요. 아이스 그린, 아이시 그린도 나중에는 각진 입장으로 해서 가을 되면은 연한 맑은 핑크로 빛깔을 내주고 각진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멜리오다스가 여기네요. 이거 멜리오다스가 여기 이거예요. 멜리오다스 군생으로 되고 또 까만 등야가 가운데부터 가운데가 젤리가 되는 아이고요. 아까 주린마드 마디바드 보여드렸죠. 그건 중사이즈고 이거는 이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12cm예요. 그래도 이 아이도 3,000원대 이렇게서 품으실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와 있고 이거는 몰라코 금이에요. 몰라코 금 군생입니다, 여러분. 몰라코 금 군생도 이렇게 여기 사두예요. 사두, 삼두 뭐 이렇게 한 몸이고요. 몰라코 금이고요. 요거는 이름표가 없네요. 이름표가 어디 갔을까요? 이름표가 저기 있나? 요거 멜리오다스네요. 멜리오다스. 아까 그 아이랑 같은 아이네요. 멜리오다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엽이고요. 뚱글뚱글하네요. 이건 하이비. 하이비도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지만 이렇게 7.5cm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3,000원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벤바디스. 벤바디스 옆에 이렇게 나란히 7.5cm 포트 있고요. 샴페인도, 샴페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런 거면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요. 18 중에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파랑새. 파랑새도 사이즈가 10cm 가량 되는 사이즈예요. 와, 이것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홍포도, 홍포도도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쪄 있고요. 이런 건 다 하얍돼서 내려갈 거니까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홍포도 7.5cm 포트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가 콜리나예요. 콜리나가 외두로 되어 있고 얘도 거의 뭐 10cm 가량 되네요. 짙은 보라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거죠. 가장자리부터 내는 거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름표가 없습니다. 이름표가 없어요. 이 아이 이름 제가 찾아갖고 한번 넣어드려 볼게요.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플라워 군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아이는 노랗게 입장색이 지금 보라색인데 가을 되면 입장이 노랗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라색이 라인도 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 파이어플라워고, 요거는 홍일. 홍일이에요. 홍일은 이제 이렇게 보면 뽀얀 백분 현재는 있고요. 군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홍일 붉게 물이 들어준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리로즈. 아, 라인이 아주 진하게 그려져 있죠.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이런 것도 10cm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네요. 9cm. 와, 체리로즈 색깔 끝내주기 이쁘네요. 이쁘죠. 그 다음에 이건 투룩이다. 꽃대를 막 올렸는데 이 아이는 노랗게 빛깔을 내준 아이예요. 그리고 가장자리가 더 진하게 라인을 타는 아이고요. 통통하게 살이 찌고 각진 뾰족한 손톱이 있고요. 투룩이다. 레드콘. 레드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콘이고요. 아이스 로즈. 아이시 로즈는 이렇게 은은한 색깔, 노란 빛깔 입장과 휴멜리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빛감 나오는 게. 군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글램 핑크도 사이즈가 너무 좋죠. 요것도 지금 10cm가량 되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글램 핑크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푸시케. 푸시케도 이렇게 사이즈가 이거는 8, 9 정도 나오는 사이즈네요. 푸시케도 이렇게 있고요. 천도화. 천도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천두화가 진짜 멋진 아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색깔 나오면 너무 멋있다고. 사장님께서 이게 입장이 길지만 짧고 통통해지고 각진 입장으로 안쪽으로 다물어지는데 진짜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천두화고요. 암호르 파티가 딱 두 개가 보이네요. 색깔 이쁘죠. 군색으로 두 개 딱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건 헤르메스. 헤르메스 보라색의 빛감이 진짜 이쁘죠. 여름에 이쁘더라고요. 헤르메스는 보라색이. 와, 꽃도 이쁘네요. 꽃이 이렇게 벚꽃처럼 이렇게 피었어요. 이건 헤르메스 군색입니다, 여러분. 헤르메스고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웅구합 클라파라는 품종이에요. 웅구합 클라파. 뾰족하고 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구와 쿨라파 보라색, 진 보라색의 빛감이고요. 하트 초이스가 하트 돌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라색의 빛감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가장자리에. 이것도 하트 초이스 군색으로 이두로 되어 있는 거 들어가 있고, 사각꽃도 있네요. 사각꽃도 큰 사이즈도 있거든요. 대품도. 그거는 6,000원대 들어가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작은 7.5cm 포트지만 군생이에요. 얼굴이 지금 4개, 4두, 이런 거는 5두, 뭐 그렇습니다. 요거 3,000원대 이렇게 사시는 거 똑같아요. 홍대화. 홍대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것도 10cm가량 될 것 같아요. 그죠? 홍대화도 외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 사이즈 군생도 있는데, 이건 외두예요. 외두 좋아하시면 요거 3,000원대 아주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18종에 여러분 6만원 들어가실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빠르게 해서 보여드렸어요. 여기 있는 아이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 내 맘대로 고르게요. 18종을 골라서 6만원에 무료보증에 받아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6만원에 무료보증 7.5cm 포트에 있는, 아이고 이거 홍등 듣고 선택해 주셔야 돼요. 너무 좋은데 홍등 18개 고르시면 저기 좋은 아이들, 저 앞쪽에도 정말 가성비 좋은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맘대로 고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18개를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사이즈가 큰 아이들, 제가 이 신상 새로 입고가 된 아이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10종 골라서 7만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송비가 빼면 배송비 5천원 정도 들어가니까 배송비 65,000원인데 정말 따지면 6천원대 들어가시는 거나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신한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새로 들어온 아이들 군생들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비봉 화성이죠. 화성 비봉에 있는 신한다육이에요. 주소는 항상 올려드리니까 그쪽으로 연락이나 아니면은 찾아오시면, 이쪽으로 찾아오시면 내 맘대로 골라가실 수 있습니다. 오셔도 그대로 골라가시는 거예요. 영상에서 소개되는 거 그대로 골라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기분 좋으시면 선물 챙겨드릴 겁니다. 오늘 소식은 신한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아이들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인데요.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 찬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탈라세요. 저 그냥 탈라가지고 고생했는데, 여름에는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덥다고 찬 거 많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지만 감기 걸려요. 그래서 건강 늘 챙겨주시고요.